계속 뒷바라지를 저 혼자 다 했다라고 하면, 근데 45이라는 나이에 엄두가 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안녕하세요. 네, 완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정원, 김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승급 플라이어 떴을 때 기분이 어떠셨던가요? 제가 좀 덤덤한 스타일이라서 했구나,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인데, 이제 완스타가 되면서 좀 더 책임감이 더 느껴진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플러스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좋은 모습을 저희가 알고 있는 곳에 보관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뭔가는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헤어일을 했기 때문에 헤어일을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20대 때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45이라는 나이에 엄두가 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제가 2년 동안 먹었던 유산나 내가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딸아이들이 이제 20대에 다 들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살았고, 그래서 그런가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친구처럼도 많이 얘기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딸 셋과 신랑을 계속 뒷바라지를 저 혼자 다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네 사람이 저를 위해서 내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제 직업이 남을 빛나게 해주고 아름답게 가꿔주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집에서도 항상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 해주는, 챙겨주는 그런 엄마였었어요. 항상 저는 제 인생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었고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산나를 만나서 이제는 제 이름을 찾고 이렇게 멋지게 빛나는 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쁜 일상 생활 때문에 자꾸 미뤄졌었고, 근데 유산나를 만나서 생각했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장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코로나로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분들도 움츠려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리스 여행도 갔다 오고 파트너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년에 베를린 꼭 함께 가자. 그걸 목표로 해서 좀 비즈니스 성장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성장했지만 저희 그 한 분 한 분의 파트너님들의 어떤 성장이 더 포커스가 돼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멋진 팀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유산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